저는 지금 소년 시대 대기실에 충격 사건. 충격 진짜 많죠. 진짜 많죠. 이일 라이브거든요. 아 네. 우리 SM 아티스트분들이 공연 전에 과연 대기실에서 어떠한 모습을 지내고 있을지. 아. 유민 씨. 네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오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어느 정도 끝났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네. 그런데도 이렇게 예뻐요? 고마워요. 요즘 우리 효연 씨 분 많은 여러분들이 뭐 미모에 물이 올랐다. 뭐 리즈 매일 경신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우리 정식으로 전 세계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전 세계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효연입니다. Hello, I'm 효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전 그동안 이제 다 이제 곧 저의 싱글 노래가 나와요. 싱글 나와요? 네, 지금 준비하면서 거의 작업은 다 막바지에 이르러서 다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죠. 아, 언제쯤 만날 수 있나요? 정말 곧이야. 조만간. 정말 조만간. 근데 사실 효연 씨 저희 인터뷰 시간이 3분밖에 없거든요. 그럼 더 빨리 말해야 돼. 대리 올림픽은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태어날도 있는데. 아니, 효연 씨에서. 아이고!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네. 아, 지금 노래 이거든요. 네. 너무 피부 좋은데? 네. 우리 좀 가까이, 가까이로 목소리. 아니요. 관리법 혹시 따로 있나요? 피부가 다녀요.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 요즘 강아지랑 함께 힐링하면서. 강아지 이름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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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로죠? 저 좋아하는 캐릭터의 강아지가 제로예요. 제로라서. 아.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랜 주말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효연 씨, 저희 공식 질문이 있어요. 아, 네. 효연에게 있어서 대기실이란? 아, 저에게 있어서 대기실이란? 네. 엄마 뱃속이죠. 엄마 뱃속. 아, 그래? 네. 아, 그럼 무대 올라가면 출산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편하다. 아, 그러면은 좀 약간 좀 짓궁하긴 하지만 우리 효연으로 이행시 한번 가죠. 네. 자, 효. 효도는 해봤니? 아, 효. 자, 효도는 해봤니? 어렵다. 자, 연. 어렵다, 연. 연. 연애는 해봤니? 아, 연애는 해봤니? 자, 표정 해봤니? 연애를 해봤니? 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효연 씨의. 아, 됐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자, 저희 이런 겁니다, 사실. 저희가, 특히 우리 걸그룹 여러분들은, 뭐 또 풀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지켜드립니다. 지켜드리고요. 자, 다음 대기실 가기 전에. 아, 저분 누구죠?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보시죠. 자, 아, 효연 씨. 사실 유나 씨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래도 네. 많은 팬 여러분들이 유나 씨한테 보고 싶어 하거든요. 다른 팬분들을 만나면 다른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나 씨는 날이 갈수록 예뻐진다는 게 참 많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떡하다고 생각해요. 유나에게 있어서 빈보라? 네? 빈보라? 빈보라? 예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예뻐질 예정이에요?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끝까지. 오늘 두바이 공연 뭐 자신 있어요? 두바이 공연. 두바이 공연이요? 네. 아, 제가 오늘 처음으로 솔로곡을. 네. 아. 아까랑 사뭇 다르게 친절하게. 자, 다음 대기실 습격 사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